안녕하세요. 비뇨기약 TV 이용입니다.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첫 번째 시간에 그 PCR을 포함한 성병 검사, 관계전 성병 증명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PCR이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성병 검사를 하는 검사가 너무 예민도가 높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대부분 여성이 냉 또는 뭐 질염 이런 거 검사로 산부인과에 가시면 뭐 거의 100% 다 PCR 검사를 요즘에 이제 대중화돼서 하죠. 또 의료 급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부담도 안 되는 검사인 거는 좋은데 이제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부인과 선생님하고 설명을 듣고 서로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상담하고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 균들 중에서는 뭐 임질이나 클라미디아, 그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, 유레아플라즈마 등등 어떤 여성에게서는 불임을 유발할 수도 있고 잘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골반염 같은 어떤 고통스러운 질환을 부인과적으로 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성에서 그 검사가 이제 중요하죠. 그런데 남성에서는 또 의미가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. 치료도 또 잘 되기도 하고 그런데 기혼 부부인 경우에 부인께서 이제 자궁암 검사도 하고 질염, 냉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이제 결과를 상담을 하는데 검사 결과를 보시고 부인과 선생님 성병균이 나왔네요.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그 부인에게는 청천벽력 같죠. 그러니까 자기는 뭐 성 파트너가 뭐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부 관계 외에 뭐 경험한 이런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성병이라 그러면 아니 내 성상대자는 내 남편밖에 없는데 내 남편이 성병 환자구나 이러면 이제 그 남편이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남편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일이 황당한 일이 많죠. 요즘 진료실에서 뭐 싸우시는 부부도 있고 그 남자들과 그다음에 부부 상담을 통해서 그걸 이제 오해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PCR 검사의 예민도 때문에 여성은 이 세균이 나왔고 남성은 다른 세균이 나왔고 그럼 어떻게 그 해석을 할 건가요?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의사회에서 우리 학술 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것인가?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균이 나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들 사회에서 이제 관심사이죠. 한데 사실 부인과 선생님께서도 어떤 결과를 먼저 그 여자 쪽 검사가 나왔을 때 이 검사의 예민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남편의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뭐 성적인 맥의 병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남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그 부부 간에 큰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외에도 뭐 실제 뭐 외도를 통해서 남성이 뭐 어디 외국 여행을 갔다가 뭐 콘돔이 손상을 받아서 노출이 됐다. 그다음에 막 그 어떤 그 이런 프로텍션이 안 된 성관계를 하고 나서 그거에 때문에 뭐 매독이나 에이즈 같은 그 혈액으로 전파되는 그러니까 분비물로 해서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병들인 경우에는 뭐 거의 뭐 노이로제 환자처럼 뭐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추적 감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성병 검사는 너무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검사 항목에 따라서 내가 노출된 정도 또는 내 상대자에서 진단돼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면 차근차근 결과를 기다려서 확인하고 상담을 하면 거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있고요. 또 여성 냉균 때문에 이루어진 어떻게 되면 반대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때는 그리고 여성에서의 냉 때문에 발생된 이런 냉균에 의한 실제 남자에게 그 냉치료하는 그런 약제를 쓰게 되는 경우거든요. 그런 경우는 부인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에 이제 서로 치료를 잘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건강한 성생활, 안전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그 처음에 어떻게 잘못 그 제공된 정보 때문에 오해를 한다든지 서로 마음 상하게 되면 아마 치료가 다 끝나고 그 결과를 다 받은 이후에도 서로 마음에 앙금이 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
과거에 우리 비뇨기과에서 벌어졌던 뭐 어떤 약간은 전립선 염 검사 뭐 이런 고통스러운 검사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3년 전서부터 비뇨기학과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런 성병 검사는 그 과정도 굉장히 간단하고 신속하고 굉장히 예민도도 높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생활과 그다음에 이런 부부간의 또 파트너십 문제도 서로 안정되고 또 건강한 성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